빨아 봐. 글씨 짜증나 씨. 안녕하세요. 유준선입니다. 또 주사를, 부스터를 또 맞으라는 거예요.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부스터 샷을 맞으러 왔어요. 예, 어린이 병원에 왔더니 끔찍한 소리가 들리네요. 이제 모더나로 예, 추가 접종을 맞으라고 해가지고 모더나로 이렇게 반절만 맞으라고 이렇게 모더나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모더나가 이제 새거 까면은 또 이제 제가 마지막 환자여가지고 이제 화이자로 맞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길래 당장에 화이자로 맞았죠. 왜냐면은 대통령들은 다 화이자 맞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염둥이 스티커와 함께 화이자를 맞았어요. 이제 한 20분 정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이제 경과를 지켜봤는데 아주 멀쩡했어요. 뭐야 이거 씨, 아무렇지도 않네. 아무렇지도 않아. 씨,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이제 처음에는 얀센을 맞았는데 그때는 약간 폭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 느낌이 없길래 그냥 와서 나와가지고 저녁 텐동을 사 먹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는 데인데 이 약간 그 엔트리가 바뀌었나 초심을 잃었나 좀 맛이 없어졌어요. 이제 다른 데 가야겠어요. 이제 별로였어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개봉해가지고 예, 이제 스파이더맨을 당장에 보러 갔죠. 몸이 너무 멀쩡해가지고 스파이더맨을 꼭 봐야겠더라고요. 예, 우선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스파이더맨 역시 네, 재밌었어요. 네, 굉장히 팬들에게 선물이 되겠어요. 아, 지금 12시 한 7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똥이 좀 마려운 거 그거랑 왼팔에 뭐 통증은 없는데 약간 뭐 기운이 없는 거 그냥 이 왼팔로 무거운 거를 들면은 안 될 것 같다 그 정도 느낌. 뭐 얀센하고 지금 비슷하게 네, 증상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이거 케바케인 것 같아요. 드디어 증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힘이 안 들어가.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과자도 못 까먹는 그런 인간이 돼버려가지고 이것이 부작용인가 싶습니다. 네. 팔 아파. 팔 아파. 아, 팔 졸려 아파. 오, 씨. 팔 아파. 으이씨, 짜증나, 씨. 네. 드디어 팔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팔 아파. 굉장히 팔이 아픕니다. 팔 아파. 점점 이제 뭉쳐가기 시작했어요. 팔 아파. 팔이 너무 아파. 몸은 괜찮은데 팔이 너무 아프네요. 맞은 팔이 너무 아프네. 그리고 좀 몸이 허해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빕스에서 이제 저런 거 폭립을 사왔어요. 거기 가서 먹기는 조금 시국이 그래서. 지금 밤 11시인데 아침엔 팔이 엄청 뻐근하고 아팠는데 지금은 그냥 묵직하기만 해요. 네, 팔이 생각보다 잘 풀렸고 뭔가 그 몸살 기운 있는 거는 아예 없어졌네요. 네.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 내일이면 아주 멀쩡해질 것 같은데 아픔이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 오는 날
강원도 가가지고 일했습니다. 증상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금방 풀리더라고요. 깔끔하게 나은 모습입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멀쩡하게 지나갔고요. 뭐 한 3일 정도 있으니까 네, 아무렇지도 않네요. 아무튼 괜히 쫄아가지고 어쨌든 뭐 부스터샷을 이렇게 맞았고요. 그 접종 증명서가 이제 효력이 없어진다고 이제 공지를 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뭐 맞았는데 지금 뭐 맞아도 뭐 해외도 못 나가고 뭐 아 불편하게 짝이 없긴 하지만 뭐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네, 백신을 얼른 맞고 네, 빨리빨리 뭔가 좀 이런 시스템적으로 많이 빨리 개선이 돼서 코로나도 없고 네, 어디든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네, 올해도 끝나가네요. 네, 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네, 조만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